그럼 진짜 연출력까지 있는 AI네요. 제가 이 오목교 전자상가 맡고 있는 직함이 연출인데 이제 비트 필요 없겠네요? 아, 네. 저는 일단 여기서 컷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오늘은요, 나오자마자 사람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한 영상을 보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장면은 지난 중국의 설날 퍼레이드 모습이 아니라 영상 생성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영상입니다. 중국식 용과 함께하는 설날 축하 영상을 만들어줘, 이렇게 텍스트로 입력하면 알아서 이런 영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영상 생성 인공지능은 며칠 전 ChatGPT 개발사 OpenAI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게 워낙에 영상 업계에 던져주는 파급력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 제가 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옆에 계신 것처럼 네, 현직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 선필름의 섬지입니다. 저희는 뭐 공연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고요. 네. 뭐 웹 영상들, 그러니까 유튜브 비디오를 만들기도 하고 뭐 광고를 찍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영상 제작을 하고 계신 현업,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됩니까? 이걸로 어쨌든 밥을 먹고 산 지가 수년째니까. 근데 이제는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니라 이제 텍스트로 찍으면 나오게 되는, 텍스트로 입력하면 나오게 되는 시대. 그러니까요. 온다 온다 했는데 진짜 나온 것 같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면 일단 한번 영상을 보면서 영상 제작을 직접 하시는 현직자 입장에서 현실에서는 어떻게 촬영할 수 있는지, 현실에서는 어떤 도구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런 영상이 뽑히게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되나요? 그렇죠. 이게 가격과 인력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찍는데 얼마만큼 사람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을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소라라고 하는 이 영상 제작 인공지능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에 사용 예시들, 여기서 만들어진 완성 예시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처음부터 미쳤어요. 이게 뭐야? 지금 보면은 숲 안으로 종이 비행기가 이렇게 쭉 날아들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아프리카 같은데 보면은 이제 숲에서 이제 새들 막 날아다니고 약간 이런 광경을 표현을 한 거죠. 일단 드론샷이죠, 저거는. 기본 베이스로는 드론샷을 깔고 가고요. 드론 촬영하는데 드론 기사님이 물론 그 시세는 천차만별이지만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뭐 수백만 원까지 들어가는 작업이고, 저 종이 비행기 같은 경우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작업을 해야겠죠. 그러면 진짜 적어도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거 한 편에? 그쵸. 저 한 샷에. 한 샷에. 아,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스타일리시한 어머니 지금 도쿄 거리를 걷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 전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일단 영상이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긴 샷을 어떻게 이렇게 일관적이게 이상하지 않게 담을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여기는 컷도 나눠지잖아요. 똑같은 정보를 컷을 나눠서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놀라웠습니다. 보통 이렇게 찍으려면은 카메라를 감독님이 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레일에 올리나요? 이거는 뭐 레일에 올리든지 아니면 짐벌 촬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 정도 퀄리티라고 한다고 하면 레일 그 놓는 거를 그립팀이라고 하거든요. 그 그립팀이 레일을 쌓으려면 적어도 한 3명, 4명은 필요해요. 인건비가 하루에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진짜 한 70만 원까지 받는 그런 그립팀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3, 4명이 붙어서 레일을 깔아줘야 되고, 짐벌 촬영을 한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계속 무빙이 있으니까 아마 포커스를 잡아주시는 분이 따로 계실 거예요. 보통 촬영을 할 때 요즘 물론 오토포커스가 잘 돼서 혼자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런 상업적인 촬영들을 할 때는, 큰 촬영을 할 때는 보통은 이렇게 포커스만 잡아주시는 포커스 풀러분들이 계십니다. 또 힘들어지는 건 저 뒤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잖아요. 저 인원을 일단 섭외를 할 건지 통제를 할 건지 그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거리가 굉장히 지금 뭐 세트라고 하기에는 되게 큰데 저 거리를 하려면 일단 거리를 빌려야 되죠. 그 비용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그 구청이나 이런 데 연락해가지고 촬영 허가 받아야 되고요. 그런 거를 좀 저 텍스트 몇 줄로 할 수 있다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막 그 저희가 실제 촬영하는 거랑 똑같진 않잖아요, 사실 이게. 그렇죠. 아직까지 뭐 기술 막 현실을 정확히 100% 구현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저 뒤에 있는 사람들 모션까지도 저렇게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신기했던 지점 중에 하나는 이게 만약에 그래픽으로 연산되는 작업이라고 치면은 중간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분 선글라스. 네. 보면은 양쪽에 횡단보도가 보이고 뒤쪽에 조명들이 보이는데 이게 움직일 때 되게 균일하게 비춰지는 반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 인공지능이 빛으로 비춰지는 광학계 왜곡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이해했지? 얘가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지? 그래서 이런 거를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굉장히 지금 이렇게 정면 거의 정면을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저기 선글라스에 촬영하는 사람이 안 찍힌단 말이죠. 맞아요. 사실 이것도 안 찍히게 찍히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기술이기도 하고 찍혔으면 나중에 후반에서 지워야 돼요. 네. 그것도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의 인건비가 또 들어가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텍스트 한 줄. 그렇죠? 이거 사람이 하는 거를 이거 몇 시간은 걸리잖아요. 모델링을 한다고 치면은 몇 시간이라니요? 그러면요? 네, 이건 진짜 며칠 단위로 잡아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이 분야는 잘 모릅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다 손으로 그린다 생각하면 진짜 몇 주까지도 걸리는 몇 주 몇 달까지도 걸리는 작업이고요. 요즘 뭐 언리얼 엔진 이런 걸로 많이 작업을 하시니까 그런 걸로 해도 그래도 적어도 며칠은 걸릴 것 같은데요. 다음 걸 한번 볼까요? 네, 저 이게 좀 궁금했어요. 요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한 컷 한 컷을 만들어서 붙인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알아서 컷 편집도 하고 이렇게 이 컷의 순서를 이렇게 배치를 한 거잖아요. 아, 이건 진짜 보면 이거 샷 같은 거 찍을 때 이거 장소 섭외도 되게 힘들 것 같고. 그렇죠. 이거는 일단 로케이션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그 저렇게 뭐 사막인지 저런 평야인데 사실 저 밑에 있는 거는 뭐 돌린다고 해도 저기를 진짜 실제로 찍는다고 하면 사실 저런 곳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아마 배경을 CG로 만들어야겠죠? 그럼 뒤에는 그린 스크린이라고 가정하고 그린 스크린으로 할 수도 있고 요즘은 그 뒤에를 LED 월을 세워서 실제로 그 장소에 있는 것처럼 연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스튜디오는 뭐 하루 빌리는데 뭐 한 30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요? 저기에 그 그래픽 작업 하시는 분 인건비 따로 있고요. 저 이거 찾아보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대충 생각했을 때 아마 한 그 정도 가격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 그 카메라의 무브먼트까지 지금 제가 지금 저 스크립트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핸드헬드라고 돼 있나요? 아니요, 그냥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알아서 그냥 아, 이 장면은 핸드헬드 기법으로 찍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 라고 얘가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짜 연출력까지 있는 AI네요. 제가 이 오목과 전자상가 맡고 있는 직함이 연출인데 비트 필요 없겠네요? 아, 네. 저는 일단 여기서 컷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아, 이거는 진짜 그냥 드론 샷이네요. 이게 빅서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지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풍경을 보면은 이거는 드론 뷰라고 적어두긴 했습니다. 그죠? 근데 저 파도 물결이 너무 디테일해서 놀랐어요, 저도. 이건 진짜 실제로 찍은 거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앞에 있는 것들은 조금 그냥 어색한 부분이 찾으면 찾을 수 있었는데 얘는 진짜 그냥 약간 스탁 홈페이지 같은데 사이트 같은데 올라와 있는 영상. 사실 이 정도 급 되면은 고민할 필요 없이 이거는 제네레이트를 하면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새인데요. 실제로 있는 새인가요? 네, 실제로 존재하는 새입니다. 아니 저 새의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사실 저런 모션을 그 구현하는 것 자체가 일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동물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찍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맞아요. 못합니다. 디렉션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 바퀴 돌아주세요. 네, 픽스 가겠습니다. 네, 10초만 그대로 계세요. 약간 이런 게 안 되니까. 그 개미. 사실 얘는 굉장히 작은 피사체잖아요. 이 개미를 이렇게 따라가는 것도 힘들겠죠. 근데 이런 걸 찍을 수 있는 게 그 길다란 렌즈 있거든요. 라오아사에서 나오는 프로브 렌즈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업 된 그러니까 작은 피사체를 표준 렌즈를 쓰는 것처럼 찍을 수 있게 해주는 렌즈들이 있는데 일단 걔는 이렇게 개미 굴을 따라서 이렇게 구불구불한 데를 들어가기는 힘들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개미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기도 하고 사실 보면은 개미가 다리가 두 쌍밖에 없어요 지금. 아 그렇네요. 개미가 다리가 네 개밖에 없네요. 네 지금 약간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개미이거나 AI의 실수라거나 그런 경우인데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죠. 실제로 그 프로브 렌즈 앞에 보면 조명이 달려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이렇게 이 샷이 왜 여기만 이렇게 조명이 비치나 했더니 그렇죠. 그 프로브 렌즈를 아마 학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브 렌즈가 진짜 앞에 조명이 달려있으니 그 조명을 쏴서 그 조리개를 조여서 찍기 때문에 이 어두운 조리개를 보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그 렌즈의 특성 자체를 굉장히 잘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샷이 나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신기하네요.
다음 거 보도록 합시다. 보시면 클로즈업된 여기서 보시면 뒤에 뭘 보는지도 지금 되게 명확히 보이죠. 요것만 따로 떼내서 다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밑에 주름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피부 주름들이 일단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돼 있고, 와, 속눈썹 긴 거 봐요. 속눈썹이 달린 위치나 이런 것도 되게 현실적으로 묘사를 잘 해놔서, 이런 거는 찍기는 어렵지 않지만 그냥 정밀도에 치면서 상당히 놀라운 그림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또 눈에 보면은 촬영자가 없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저렇게 찍으려면 어쨌든 후반에 뭔가를 만져줘야 되고요. 그럼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조명도 굉장히 잘 쳐준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색 보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할리우드에서 많이 쓰는 오렌지 앤 틸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색 보정을 한 느낌인 거죠.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을 아마 쓰지 않았을까. 골든 아워라고 하거든요. 매직 아워라고 하는데 그 딱 해가 지는 그 순간, 골든타임이 있어요. 한 길어야 30분?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는 그 매직 아워를 촬영하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완벽한 조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타이밍에 딱 찍은 것 같은 영상이에요. 제가 놀랐던 두 번째 장면은, 아니 안쪽 사물 비치는 거 바깥쪽 사물 비치는 거, 이게 안경의 특징인데 보면은 안경의 도수를 알 수 있을 법한 정도의 느낌이죠. 참고로 이거 이 노인의 안경의 굴곡의 정도랑 앞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선글라스를 낀 여성의 안경의 굴곡의 정도가 달라요. 이분은 돋보기 안경 낀 것 같은 느낌으로 한 거고, 선글라스는 선글라스 비치는 정도란 거죠. 그러니까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게 어떻게 되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사람이 지나가다 이렇게, 아마 핸드폰으로 찍는 화면 중에서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브이로그나 그런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전철을 타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촬영을 하시죠. 보면은 진짜 이런 것들도 찍을 때 사실 이런 거 의외로 이렇게 일반인이 찍은 감성을 스톡에서 구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놀라웠던 거는 어쨌든 얘가 이 빛의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두운 장면에서, 어두운 배경에서는 전철 안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반사되고, 그게 아닌 밖이 밝으면 저 밖이 더 잘 보여 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구현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같다는 게 여기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일본 도쿄 여행 3박 4일 갔다 왔어요 하고 나오는 그 장면 하잖아요. 아,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다니, 이건 진짜 신기하긴 합니다. 이제 강아지 유튜버 분들 끝났습니다. 애견 유튜버 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한 게 아닌가. 저는 항상 쇼츠랑 릴스에서 강아지 보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는, 굳이 진짜일 필요는 없겠다, 강아지 릴스 정도면 강아지가 굳이 진짜가 아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그 강아지 어차피 제 강아지 아니고 귀여워서 보는 건데 충분히 귀엽죠. 그리고 딱히 어색하지도 않아요. 진짜 같아요. 진짜 같아요. 털 같은 거 보면 너무 귀엽고, 얘가 카메라 구도가 너무 완벽해요. 지금 이게 슬로우 모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앵글이 조금씩 돌아가거든요. 배경을 보시면 이게 삼각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손을 들고 찍은 것처럼 이렇게 느낌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을 찍으면 이 핸드헬드가 좀 더 안정적이게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대박이네. 딱 제 머릿속에는 지금 앞에 촬영 감독님이 눈밭에 엎드려가지고 찍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